아니 근데 사실은요 우리 저 성세 씨 보면은 네.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이제 그 의대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강성세 씨 점수면은 서울대 네. 이제 아니요. 왜 저기 수능도 네. 제가 그 당시에 뭐 두 개 틀 때면서요. 아 지난번에 그 저기 방송하고 뭐 주변에서 뭐 얘기가 있었어요? 일단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덕화한테 연락이 왔어요. 가만히 놀러요. 덕화. 그럼 덕화 정말. 아니 강성태 씨도 약간 네. 진로 결정하실 때 좀 영향을 받으셨나요?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? 전 사실 이제 그 덕화라고 네? 그 네? 덕화. 덕화가 뭐예요? 덕화? 그 제 친구 홍덕화라고 있어요. 덕화는 뭐하노? 아, 지인의 실명이. 덕화는 뭐하고 있어요 그래서? 지금. 난 지금 댄스 클럽에. 광명에 살아요. 무슨 일 하고 있냐고요? 너와 나의 연기 거리 찾을 수도 있어 오늘 워우. 아, 그걸 못 물어봤어. 아,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? 오늘 진짜 학생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될 거고요. 어.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잖아요. 의학 드라마 네. 같은 경우는. 이걸 어떻게 도대체 외우는 건지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는지. 이런 좀 꿀팁들이 들어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유, 기대되네. 와. 네, 안녕하세요. 강성태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, 학창시절 공부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들. 바로 이분들이죠.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. 뭐 기억이 없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결혼기념회 연재예요. 몰라요? 결혼기념회 모르겠어요. 네. 아니 정말 단체로 기억 못하는 그 하나도 맞은 걸까요? 이 방송을 보시면 진짜 암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대로 배워가실 겁니다. 이게 저한테 너무 지금 필요한 거예요. 흥행 보조 수표 황정우,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. 인멸할 수 있으며 재판을 좌지우지하면서 거짓 혐의를 씌워서 아, 징역 15년형을 구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. 황정민 씨만의 남다른 암기 비법, 그것은 바로 손입니다. 이 손으로 꼭 만들겠습니다. 제가 손으로 좀 적으면서 하면 잘 외워지기도 하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다음에 대본 앞에다가 잘 붙여놔요. 그냥 앞에 딱 있으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. 하정우 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대본을 외우고 있었는데요. 박누리 씨께서 30년간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해왔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.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실제 공사장 임무가 맞습니까? 대본 곳곳에 빼곡한 메모까지 덧붙이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팔 빠지게? 정말 손을 써가면서 대사를 외운 배우. 시간이 지나도 이 대사를 과연 기억할까요? 네,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네, 분연히 일어섰어. 대사 굉장히 기억나세요? 시진 낭자라고 시작을 하죠. 네네네. 아, 난 여기 앉아 계신 점잖은 신사분들 앞에서 기억하십니다. 저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 이렇게 고결한 인격과 활달한 미모를 갖춘 것도 모자라 절제된 지성과 안정된 유머 감각으로 아니 저게 가능한 거예요? 저 여인을 자, 이게 바로 손을 썼을 때 이 암기 효과인 겁니다. 우리가 손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두뇌를 더욱더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요 대사를 외우지 않습니다. 이해를 하죠. 말이 탄생하는 건 거지. 숫자는 중국 삼합회와 일본 약자까지 연관된. 자기관리의 신 올해 나이 역시 쉰. 없습니다. 김희애 씨. 아 진짜 쉰이세요 쉰. 와. 가자. 와 완벽하게 상징받은 무대우들에도 다 흐름은 다 깨고 있어야죠. 김희애 씨만의 특급 암기 비결은 바로 흐름을 이해하는 법이었는데요. 제가 그래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.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이분을 주목해 주십시오.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. 그런데 보세요.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딱 틀어주니까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거죠.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저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역시 상황을 이해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? 바로 기억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공신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쓰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 바로 목차. 그렇죠. 독쪽밖에 안 됩니다.
호트를 머릿속에 갖추고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암기도 잘 되고 서로 헷갈리지도 않아요. 강사 때 팩트 포켓 못 찾는 거예요. 그런 거 없습니다. 뭐 그런 거 모른다고 말하세요. 도대체 스타들에게 암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? 생각이 안 나. 난 또 하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최고의 가사 실수. 남자를 몰라라는 가사를 제가 사랑을 몰라라고 잘못 부르면서 중간에 라이브 할 때 그 두 개를 섞었어요. 결국 어떻게 됐나요? 쌈장 거 아니죠? 쌈장이 뭐죠? 마음이 한 곳을 정하지 못한 거죠. 근데 가수들 중에서도 가사를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장르. 아, 바로 랩이에요. 래퍼입니다. 진짜는 대사를 외우지 않는 법.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. 진짜는 대사를 외우지 않는 법. 랩인 거예요? 똑같나요? 달라요. 달라요. 사실 랩을 할 때 이게 머릿속에 가사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혓바닥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면 무조건 틀려요. 네, 전혀 모르겠어요. 들어본 적은 있죠. 들어본 적은 있는데 랩이랑 비슷한 걸 제가 빠르게 외울 수 있는 건 있어요. 아 이게 이제 군대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하나 둘 셋 넷 오십팔 억 꼬부. 해병대 나왔어요? 한달한호 알파브라 찰리 델타 코프트롤 골프 호텔 인제즈 킬로리마 마이크 노벤버 오키 엑스레이 양키 줄루 잘하죠. 기수 어떻게 되시는지. 저는 960. 그래서 빨간 나사 진짜. 아 진짜.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습니다. 혀를 여는 건 정말 대단한 안기법인데요. 속사포 랩의 창시자 아웃사이더. 와, 빨리 감기한 것 같아요. 신문양의 랩이에요. 저는 머리로 암기하기보다 입으로 혀로 암기하는 스타일이에요. 조금 머뭇거린다거나 조금 틀려버린다거나 혀가 꼬여버리면 이 속사포 랩이라는 영역에서 주는 그 쾌감이 확 떨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.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? 본인의 가사가 아니라 그냥 대사 암기는 불가능한 걸까요?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국가란 국민입니다.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? 국가?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? 갑니다. 너무 잘 알죠.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.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국가는 국민입니다. 와. 까까니다. 이렇게 다짜 아짜로 이제 라임들이 끝나고 있어요. 라이밍을 맞춰서 끝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구간들을 포인트로 삼아서 제가 외워본 거거든요. 손으로 말로도 해보고 몸으로 몸동작으로 이렇게 해보고 온갖 자극을 이게 다 푸는 게 훨씬 기억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. 몸이 기억하게 하라. 자 여러분 공자님께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머리가 좋은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그리고 그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아무리 즐기는 사람도요 방금 본 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 마지막까지 결국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와, 아 힘드셨어요. 랩도 아주 잘 봤습니다. 큐. 신나죠? 재밌어요.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.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. 할 수 있다. 모두 가자. 응. 모자가 아니다. 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 부시지 마세요. 또 샴푸하고 또 샴푸하고 또 부시지 마세요. 비싼 거 아니야. 괜찮냐고요? 사랑합니다. 안녕. 수고 많았어요.